동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구 도시 속초. 속초는 100가지 진 풍경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로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속초의 별미로 손꼽히는 오징어 순대부터 메밀 전병까지 군침을 돌게 만드는데. 풍선 하나 해주는데 씨앗 넣지 말고 깨도 넣지 말래요. 속초 시장에서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탄 또 하나의 별미가 있으니 바로 영선시내 닭강정이다. 순대가는 4박자지만 우리 닭강정집은 3박자예요. 아빠는 열심히 힘이고 마누라는 열심히 힘이고 영선이는 따님은 주문 열심히 받고 손발 척척 호흡 맞춰가며 세 가족이 만들어내는 오동통한 닭강정의 맛. 윤기 자르르 흐르는 자태에 입뿐만 아니라 눈도 호강한다. 뒷동차게 맛있어요. 그리고 닭강정을 통해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됐다는 영성신의 가족. 그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자. 산과 바다 호수가 아름답게 조망되는 도시 속초. 시내 어디에서도 동해바다와 설악산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풍경만큼 관광객들을 매혹시키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이곳,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닭전 골목이다. 수십 년 베테랑 토박이들이 운영하는 이곳의 닭집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맛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신참인 영선신의 가게 또한 특별한 맛으로 승승장구 중이다. 몇 마리 보내드릴까요? 개업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문이 밀려든다. 그 덕분에 어머니 김상선 씨는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오는데. 땅이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아내의 투정에도 아랑곳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조종재 씨. 그런데 닭 튀기는 모습이 꼭 춤을 추는 것 같다. 이게 몸을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박자랑 맞아요, 아버님. 반동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반동? 왜요? 그래야 빨리 들어. 다른 집과는 다르게 얇은 튀김 옷을 입은 닭을 바삭하게 튀기려면 속도와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단다. 조종재 씨가 튀겨낸 닭은 이번엔 양념 담당인 김상선 씨에게 넘어간다. 센 불에 한 5, 60번 볶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파삭파삭하게 잘 되죠.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손놀림으로 닭강정의 매콤 달콤한 맛을 더하는데 몇 개월간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특제 양념 소스가 닭강정을 모두 감싸면 해바라기 씨, 호박씨 등이 더해져 씨앗 닭강정이 완성된다. 닭전 골목에서 가장 막내지만 건강을 위해 조미료를 쓰지 않고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한 덕분에 영선시내 닭강정은 금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단다. 차가운 데 두셨다가 물론 맛 또한 뛰어나서 한번 먹어본 손님들이 잊지 못하고 찾아올 정도. 맛있다. 뼈도 없고 너무 맛있네요. 뼈가 없어서 먹기가 좋네. 이건 이거 아니야. 우리 지금 해 먹고 왔는데 뒷동차게 맛있어요. 여기 더 주 좀. 뒷동차 맛이 어떤 맛이에요? 아주 뭐 달콤하고 그냥 고소하고 네? 아니 입에 그냥 들어가 살살 녹는 게 대단한 아주 그냥 속초시의 특산물 같아요. 저쪽에서 물어봤어요. 어느 집이 제일 맛있냐고. 그때 이 집이 맛있다 그랬지. 아는 동서가 너무 하나 받아 먹어도 되게 맛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단골이 돼갖고. 이러한 반응 덕분에 개업 9개월 만에 시장을 대표하는 대박 집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짱이야 짱. 짱. 맛있어. 네, 그리고 닭강정 집의 성공적인 출발은 27살인 막내딸 영선 씨가 부모님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사실 영선 씨는 엄연한 이 가게의 사장님이다. 사업자는 아버지 거지만 사업자는 제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낸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나이가 어릴 거예요. 그래요. 최연소. 아직까지는 최연소인데 요즘에는 이제 세대 교체가 많이 되면서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있으면 저보다 좀 더 젊은 층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영선 씨가 처음부터 시장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섬유 공장을 다니던 아버지 조종재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 김상선 씨와 이곳에서 오랫동안 채소 장사를 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외국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던 막내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단다. 관광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그렇게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한번 해보지 와. 그러면은 전 그렇다면은 3일만 여유를 주면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생각한 그때 자기가 썼던 나서라고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많이 꾸짖기도 많이 하셨죠. 아버지가 이제 너무 젊은 마인드로 그렇게 들이대다가는 너만 상처받는다 이러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먼저 이제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와닿도록 알려주기까지가 시간이 그게 쉽게 이렇게 적응을 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시장 일에 뛰어든 영선 씨.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녀의 닭강정은 전국으로 배달될 만큼 유명해졌다. 여기 보시면 저희 네. 닭강정 받아서 드신 분이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잘 받아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고향 유산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택배로 보낼 닭강정이 산더미. 늦은 밤까지 애를 쓰는 그녀에게 주변인들의 칭찬이 이어진다. 젊은 친구는 뭐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죠 뭐. 어떻게 보여요 그게? 아, 지금 뭐 나이 얼마 안 됐잖아요 사장님. 네. 근데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보기 좋지 않아요? 벌써 수불렁거리잖아. 마지막 택배를 보내고 영선 씨도 고단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